feeling 느끼는 것, 뭐뭐처럼 느끼다. 너가 belong하면 동사인데 소속되어 있다. like 전치사잖아. 전치사 목적어야지 명사절이 목적으로 온 거야. 그래서 너가 소속되어 있다 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즉 너가 소속되어 있는 느낌이 뭐야? 소속감이야. 이걸 한 번에 그냥 소속감이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 너가 소속되어 있다, 속하다 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서적인 안정성에, 즉 소속감이 정서적인 안정성에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필수적이다. 인간의 건강에 대해 필수적이다. 소속감이 중요하다 라는 거야. 지금 주제가 소속감. 사람들은 tend to forget,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뭐야? 소속감을 까먹어. 종종 까먹고. 그리고 to forget, to worry야.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이 너무 의지한다고 이 감정에. 이 감정이 뭐야? 소속감. 아, 나 너무 소속감에 의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소속감이 중요하다.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야. 여기서 분사구문. 그들이 care about이 신경 쓰면서, 너무 많이 신경 쓰면서, 뭘 신경 쓰냐? 다른 사람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서 그들이 너무 소속감에 의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하지만 너무 걱정을 하는데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소속감이 건강에 중요해. 근데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아, 너무 많이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 However, 하지만 신경 쓰는 것, 뭐에 대해서 신경 쓰냐? 다른 사람이, 여기서 want 앞에 더가 있잖아. 이거 동사가 아니야, 명사야. 다른 사람의 원함,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상호작용에. 신경 쓰고,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 그거 필수적이야. 이 말이지. 결국, 자, it, that 강조구문이야. that 인 것은 바로 요거다, 이거야. 그래서 사회가 기능을 하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예의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관심을 통해서이다. caring, 신경, 관심, 이런 것들, 걱정, 이런 것들, 이런 관심을 통해서이다. 다시 한번, 사회가 기능하고 사람들이 법과 예의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관심을 통해서이다. 자, 많은 산업에서 관심은 뭐에 대한 관심이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신경 써야 돼. 걱정하지 마, 이거야. 소속감 중요하니까. 자, 예를 들어, 의학 산업에서 의사들은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should be doing, 하고 있어야 된다. 최고로 만족시키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 환자들의, 욕구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로 만족시키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접속사인데 봐봐. however 다음에 dependent, 형용사가 왔어. 왜 형용사가 왔냐? feel. 감각 동사잖아. 원래 dependent가 여기 feel 뒤에 있는 거야. how는 앞으로 땡겨 쓰잖아. however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하지만,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존성을 느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의존적인 것을 느낄지라도, 아, 나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야, 소속감에. 아무리 느낄지라도 우리는, make sure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뭐뭐 하다. 반드시 that 문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care about, 충분히 신경 써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 매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신경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의존적인 것을 느낄지라도. 자, 그리고 should not be, 여기 should 생략이야. 우리가 너무 걱정스러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care, 신경 쓰고 있다고,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걱정스러워하면 안 된다. 자, 다시 정리. 뭐가 중요하다? 소속감이 중요해. 근데 때로 사람들이 이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아, 나 다른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고, 그거는 건강에 좋으니까.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아, 여기 투머칩.